네, 피라미드 하면 또 라틴 아메리카 빠질 수 없죠. 세계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개수가 발견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피라미드까지 비교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 지역의 피라미드의 모습인데요. 시기별로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 형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피라미드는 지구라트의 피라미드가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종교를 관할하던 신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세르나 쿠프왕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된 거죠. 지금 BC 2600년 경부터 이거는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물론 이제 무덤으로 지금 쿠프왕의 무덤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있는 카샤 누비아 지방은 이제 현재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의 이디오피아 북부 지역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게 이제 카샤 신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안에 있는 진시 황제의 무덤도 지금 무덤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신전은 이제 지금 신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떼오띠와칸 큰 그 피라미드죠. 예.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안성에 있는 그 장군총 장수왕의 무덤이 이제 무덤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피라미드인데 형태에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에서 우리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말고도 어떤 변화의 단계를 거쳤다고 해요. 다섯 단계. 어떤 변화였을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단순 그 대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타바식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라미드 무덤, 마스타바가 중첩돼서 이제 사망주 조세르, 우리 앞에 왔던 조세르 왕의 무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굴절식 피라미드 무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왕조, 스네프르, 쿠프의 아버지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완성형 피라미드, 이게 이제 바로, 쿠프왕의 무덤, 그 붉은 피라미드, 기자 3대 피라미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왕가의 골짜기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계단식, 굴절식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 네. 단순 대자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네, 계단식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는 굴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공성지 굴절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제 무너질 염려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건 이제 특이한 건 이제 벽에 석회석을 좀 발라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 퇴락이 돼서 벗겨졌죠. 완성형이네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또한 완성형 피라미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그 기자의 피라미드인데요. 여기 아주 재미난 게 그 피라미드, 쿠프왕 피라미드, 무덤, 그 다음에 카프레 무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이 이제 맨카우레인데, 요 위치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온자의 위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천문학하고의 관계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보는 사진이죠. 예, 그렇죠. 거죠? 위에서 보는 제일 위에 게 이제 쿠프왕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레왕, 그 밑에 작은 게 이제 맨카우레인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옆에 그 스핑크스 위치가 카프레하고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핑크스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 스핑크스가 재미난 게 이제 그 피라미드들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 1만 년 전에 그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도 고고학자들 간에 의문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렌드와 그 이제 스핑크스 간의 연도 차이, 연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빨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쿠피라미드. 예, 그 쿠피라미드인데 요게 이제 아주 재미난 게 그 테오티와칸, 그 멕시코 시티인 테오티와칸과 이제 밑면 길이가 215m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미난 그, 이론이죠. 네. 네, 이건 내부의 구조인데, 네. 복잡하네요. 원래 이렇게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요걸 구멍도 있고. 아, 엑스레이 사진인가봐요? 예, 이게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었죠. 그래서 그 안에 공기구멍과 뭐 관찰구멍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면인가요? 예. 카페 무덤인데 이제 무덤 용도고 하여튼 높이는 136m죠. 그 쿠프라기 무덤보다 약 10m 정도 낮습니다. 146m고요. 여기 꼭대기에는 아직 석회암 장식이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 그 뭐 수천 년 지나는 세월 동안에 다 퇴락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얀 피라미드인데요. 마얀 피라미드는 이제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시기별로 그 형태 그리고 이제 기능 면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초기 마얀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초기 마얀은 이제 지역은 이제 유카탄 중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테말라 지역에 있는 이제 현재 과테말라 지역에는 이제 티칼 그 용도는 이제 주로 제사를 지낸 용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마야는 이제 우스마야 신타강 유역이고요. 이제 빨랭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이제 처음에 무덤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재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후기 마야는 이제 유카탄, 멕시코의 유카탄 북부 지역, 우스마를.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제 무덤으로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재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마야는 이제 유카탄 북부 지역, 요거 이제 그 유명한 지첸이차, 주로 이제 재단으로 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이제 그 멕시코 시티 지역에 이제 떼오티우아칸, 그야말로 그 태양의 피라미드, 뭐 달의 피라미드 신전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각기 다른 그런 기능 가진 피라미드를 모아볼 수 있는 티칼에는 7개 피라미드가 함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칼의 피라미드는 이게 그 당시에 그 남미 마야의 문화의 그 빨이라 그럴까요? 가장 그 번영을 했던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테말라 서부 지역에 있는데 이 티칼이 이제 주로 무덤과 또 재단 기능을 또 관측 기능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그 전문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굉장히 뾰족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그 각도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현재 고고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위에서 이제 그 산 인간을 신께 제물 심장을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그 바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이제 밑으로 집어 던져서 이제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 사체를 뭐 식용으로 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은 이제 그 상구 신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 바로 밑이 이제 문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그 신전부인데 이제 인간 그리고 그 밑에 그 아홉 계단을 이제 지옥 구계단이라는데 그게 이제 그 하부 구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진짜 세 단계로 나눠진 거지? 예, 그렇습니다. 요 상구가 이제 신의 세계를 의미라고요. 여기 이제 문 있는 곳이 이제 인간이 예, 그 여기서 이제 그 살아있는 심장을 꺼내서 신께 이제 바치는 그런 의식이 행해졌던 곳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예, 그 지옥 부계단. 예. 혹시 여기 가면 올라갈 수 있나요? 띵카리 올라갈
올라갑니다.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과테말라 근무를 할 때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와서 위에서 보면은 그 광활한 그 중앙아시아의 중앙아프리카 아메리카의 그 초원들이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대 기능도 충분히 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깔에 있는 또 다른 피라미드인 거죠? 구조는 예, 이제 팔렌케. 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낮죠. 낮고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그 모양입니다. 제일 위쪽은 이제 그 신을 상징하고 여기에 이제 그 인간계 그리고 요 밑은 이제 그 지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띠깔에 이어서 빨랭케인데요. 예. 모양이 좀 달라요. 예, 요건 뚱뚱해 졌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죠, 좀. 예, 이게 빨랭케 우스마 신타강에 있는 그 빠꼬랑의 무덤인데 이건 무덤이고 확인이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안에 무덤이 있고 예, 이 충분 때는 이제 이쪽 해외 위치와 피라미드의 높이가 동일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충분일 몰 때, 그래서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천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빨랭케 정원은 아까 그 무덤으로 사용된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게 바로 무덤의 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죠. 그 안에 있던 네. 이제 그 삐깔 왕의 무덤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걸 보고. 일반 고고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뭐 이쪽에 우주선에서 발사한 그 분무도 나오고 뭐 복잡한 이런 그 기계 장치들과 이제 연관을 시켜서 이게 아마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와서 그런 게 아니냐는 그런 그 학설도 그렇죠 시초라고 학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요건 이제 그 마야의 생명의 나무를 표현한 그런 나무들이고, 이 기타 쪽도 아마 그 삐걸 왕의 뭐 업적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기리기 위해서 조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욱수말이에요. 욱수말 네, 있는데요. 예. 욱수말은 이제 후기마야 그 피라미드인데 상당히 그 모양이 이쁩니다. 형식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 욱수말 이렇게 그리고 이 경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피라미드도 많고요. 예. 아 마지막으로 치첸이샤예요. 예, 이 치첸이샤는 또 재미난 게 이건 이제 분명히 그 제사 용도로 제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상부에는 요 신전입니다. 예, 신전인데 재미난 게 이제 그 요 가운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여기 총 91계단. 그래서 4개, 4면에 91계단에서 이제 364계단이고, 위에 이제 하나가 365계단. 그래서 365일을 그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피라미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계단 측면이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그 춘분 때 그림자가 지면 마치 뱀이 내려오는 그런 형상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방울뱀을 이렇게 그 새겨 넣어가지고요. 이제 북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해가 지면서 뱀의 그 그림자가 쭉 이렇게 타고 올라 내려가는 그런 그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그 마야인들이 이 비를 가장 그 중요한 농사에 필요한 그 비를 가장 중요시한 데에 따른 아마 그 주술적인 그런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첸이샤는 저도 가봤었는데 치첸이샤에서 여기 이 방울뱀도 좀 신기했지만 뱀이 내려오는 형상도 신기했지만 그 구기장이 있더라고요. 이때도 축구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그 현대인들도 축구에 그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축구를 했었죠. 근데 예, 양편으로 편을 갈라서 축구를 하고 동그란 석점물에 이제 공을 넣는 걸로 아마 그 득점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긴 팀의 주장을 이제 위로 올려가서 이제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그 태양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래서 그 승자의 심장.
그렇죠. 승자 편의 주장의 그 신병을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신에게 자기가 그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아주 그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겠죠. 사후세계에 대한 또 확신이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의 종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야 피라미드는 아니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네 테오티오카. 예, 이제 멕시코 시티에 있던 테오티오카. 근데 이제 태양의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학자들이 이해하면은 제단으로 사용하고 또 관측대로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아마 유명한 피라미드죠. 예, 달의 피라미드. 저 이건 이제 규모는 이제 태양의 피라미드보다는 훨씬 좀 작습니다만 재미난 게 그 조금 그 높은 지역에 이제 건설을 해서 전체 높이는 이제 태양의 피라미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에 이제 죽은 자의 길이 있는데 요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요 앞길이죠. 요 앞길에. 예. 예, 요게 이제 그때 요게 이제 달의 피라미드고 요게 태양의 피라미드. 요게 이제 그 깨짜일 것 같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오리온자의 위치하고 동일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파악을 했고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 카푸왕의 피라미드 그리고 그 위치하고 오리온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피라미드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동북아시아는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시안이라 그러죠. 그 전에 당나라 때 수도인 장안에 그리고 진나라 때 수도인 그 진시황제가 묻힌 진시황제의 무덤 뭐 병마용으로도 여러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진시황제의 무덤도 무덤이죠. 이거는 뭐 제단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 피라밋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사진으로. 예, 요게 이제 그 시안 지역에 있는 진시황제의 무덤입니다. 가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얼굴이 중지되어 있군요. 예, 이게 발굴이 중지된 것도 상당히 재미난 그 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게 아마 발굴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유적지나 이런 게 아마 한반도나 그 기타 지역하고 좀 연관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또 학설에 그들의 동북공정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발굴을 중지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뭐 유적이나 이런 게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굴을 지금 현재 지금 중지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설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네, 요거는 이제 장군청이죠. 우리 그 고구려의 그 장수왕의 무덤입니다. 요건 이제 7층으로 되어 있고 그 고임석이 양쪽에 3개씩 사면에 12개가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이한 피라미드 형식이죠. 규모는 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예. 아 여기도. 예,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서울 석천동에 있는 그 적석고불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임석이 있고요. 뭐 개수는 좀 틀립니다만, 그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 동북아시아, 마야까지 세 문명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기능이나 형태에 대해서 비교해봤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잠시